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남이셨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부드러운 분이어서 성도들이 좋아했는데 근데 설교가 조금 보링한 거예요. 좀 느리고 이게 좀 더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정산 유수처럼 폭포수처럼 설교를 확 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있다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털리를 잘못 제 안에 털리를 끼고 왔더니만 따발총처럼 그냥 나갑니다. 네,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짧은 순간의 사건이 평생 잊혀지라는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1979년 12월 25일 꼭 36년 전이죠. 그날 그 새벽에 받은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신학교제 1977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하다가 1979년 12월 초에 졸업심을 다 치고 그리고 이제 그제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금시간 20일을 막 지나갈 때인데 좀 힘들었죠. 좀 힘들고 뭐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금시간 때 밑에다가 이 온돌에다 군불을 떼면은 그 뜨거운 열기에 몸이 완전히 낙작지가 아주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좀 약간 그 온돌 뜨거운 것이 식고 나면은 그래도 좀 냉기가 오르면 약간 또 정신이 들고 이런 상태인데 근데 뭐 굉장히 힘든데 한밤 새벽에 아마 한 4시경 된 것 같은데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고요한 밤 그룩한 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기쁘다고 막 그러면 힘이 다 빠진 가운데 문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눈이 있을 때 뭐 그제도니까 눈이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눈이 많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묻혀져 있는 가운데서 저 아랫마을에 부춘 교회 학생들이 올라온 거예요. 밤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내고 밤새도록 뭐 놀다가 이제는 다니면서 새벽성을 도는데 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보면서 눈은 밑에 깔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좀 눈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하늘은 그 새벽 하늘이 너무나도 맑고 별이 아주 찬란하게 반짝이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지만은 그때 굉장히 몸도 마음도 공고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이 엄청난 이 사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이 연대적으로 보면은 주전 4114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된 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 연대가 주전 966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 그 해에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한 지 480년 계산이 나와요. 그 480년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도 오묘한 것이어서 성경을 다 연구를 해 보면은 창세기,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다 따져 보면은 아담 하와가 역사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온 연대가 주전 4114년이라는 연대가 나옵니다. 그 전에 언제 아담하고 지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조 연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연대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타락하면서부터 시간 세계 속에 들어온 그 전에는 영원한 세계를 살았어요.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면서 시간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 아담과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가 분장한 사탄이 분장한 뱀을 향하여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성세기까지 4114년 우리가 이 연대 계산을 할 때 예수님의 출생을 주전 4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전 4110년 만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미가스 5장 2절에는 주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리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 한 아들이 난다 그래요. 한 아기인데 한 아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을 가르치면서 또한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이름이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요, 기묘자인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인간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존재, 바로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주전 700년에 예언하셨는데 때가 되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잉태라는 이 방법으로 남자의 후손이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을 증명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온 백성이 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가 전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전체를 생명을, 말씀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은 얼마나 놀란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한테 우연히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놀랍고 기묘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선배를 생각할 때 막 감격이 오는 감격. 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무리들을 데리고 그 양을 지키면서 춥고 떨리면서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촥 나타나, 천사가. 그리고 주의 영광이 비치니까 너무나도 찬란한 관계에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여러분, 천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면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는 천사를 봐도 안 떨었다고, 안 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나도 놀랄 것 같아요. 천사가 갑자기 탁 나타나서. 김 목사 이러면 제가 좀 놀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막 떨었어요. 떨었는데 첫 말이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네요. 무서울 거 없다. 여러분 2015년 성탄절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주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재력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냉정하게 바라볼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안 하는데 무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떠는 겁니다. 무서워서. 이 환경과 조건과 자기의 연약함 속에 사람은 다 자식 생각을 해도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이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유대인입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메시아닉 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유대인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공산화가 되었을 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감옥에 한 14년을 감옥생활을 했어요. 그 몸에 온 전신이 막 그 고문을 당해서 상처투성인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맨날 얻어맞고 막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외롭고 무슨 그 밤에 있음 그 방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탁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탁 계산을 해보니까 성경 전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일어나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내놓고 무사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가지고는 아무리 논리를 잘 전거해도 두려움이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무리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두려움이 없어가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면 두려움은 자신감을 꺾어버립니다. 도전의 걸 꺾어버립니다. 열정을 다 뽑아가버려요.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두려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비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죄 문제를 내가 처리해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앞으로 부활을 입을 하나의 과정이고 요한 청원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죽음도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이 뭘 두려워하겠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물리치고 담대함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건 없어요. 최고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보다 더 큰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 소식, 메시아가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좋은 기쁨,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소리, 부정의 소리 자꾸 들을수록 우리는 나빠져요. 그러나 좋은 소식, 최고의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죄 많고 허물 많고 못순 죄고 연약한 바로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자 육신을 그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준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우연히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내 자신도 내가 출생할 때 어떤 과정으로 출생했는지는 그는 알 필요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지었던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불량품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지으셨고 때로는 부르시고 당신이 우리가 순종할 때 당신의 뜻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악의 모습으로 왔었을까? 우리가 놀랄까 봐. 아기 보면 아무도 안 놀래요. 아이, 까꿍 귀엽다 그러지. 뭐 정말 그야말로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면 다 떨어서 그냥 뒤로 날아버릴 겁니다. 성공의 감독이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기도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습관적으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나다 까무러쳐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 아기로 오셔서 자라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셔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러나 흠이 없고 지으신 분으로 우리를 너무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인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류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주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전 세계를 우주를 바라보면 지구 너무너무 조금 미미한 존재 그 안에도 티끌만큼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가슴에 흐르는 눈물도 한숨도 억울함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아는 만큼 우리가 교제가 되니까 아는 만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더 알게 만드는 겁니다. 더 놀라운 풍성한 교대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믿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룰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성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입니다. 죄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을 더럽히려 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더럽히라고 결국은 죽어서는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구세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구세주.
구주, 주님이 그리스도 주라 그랬어요. 그분이 태어났은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날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그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다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그럴 것 없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누리면서 놀라운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 우리는 멸망에 치는 인생지만 그분이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할 단계가 있어요. 빠랑이고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고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고 막 몸부림을 쳐보고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냐? 네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너가 어찌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어요. 죽으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누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 받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인데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로. 영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영계의 감옥인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 받으면 그 100%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게 되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들어간 순간에 천국이 완전한 곳이 안 되어버려요. 천국은 눈물도 병도 고통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완전한 곳이에요. 그는 슬픔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안식과 평화가 있는 영광스러운 그곳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착하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처리해 주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신분이 되어져서 천국에 간다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주님은 오신 겁니다.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직도 용서를 진정으로 받지를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있죠. 배가 막 고픈데도 밥 먹으라 그러면 아이 먹었습니다. 먹으라. 아이 먹었다니까요. 배는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도 그 다음에 다 그래 한술만이라 떠라 그러면 이제 그때 달겨들어서 막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야말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만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난 뭐 그래도 아직 한번 해볼래요. 뭐 주님 한 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바로 날 위해 돌아가신 거군요. 내가 주님을 용접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해놓고 용서받은 자로서 천국 갈 걸 준비해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 내일 어떻게 아무도 모르니까. 지난주에도 66세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바로 병이 들어서 얼굴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속에는 병들어서 결국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신 것은 감사하지만 아무도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확보에 놓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어질 그 문제를 해결 안 해놓고 지금 무슨 배짱으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루에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을 그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 우리를 건지셔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더 풍성하고 의미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결단하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쁜 습관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악한 습관에 잡혀 있고 내가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 포로 신세, 이 불쌍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눌린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들 얼마나 우리가 눌립니까? 환경적으로 마귀는 이 귀신들이 여러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참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당하면서 날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헛되게 하지 않는, 아, 날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구나, 내 인생을 의미 있게도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감격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감으로써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성육신을 흑되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찬양대가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온 찬양대도 잘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찬양대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냥 막 찬양을 했어요.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천국 가면 주로 그런 찬양을 들어요. 그 찬양자분들은 그거 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들어가면 되거나 거대한 수많은 찬양대가 막 참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 회복의 은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죽고 싶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갈라지고 교단이 좀 갈라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해요.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다 모시고 있는데 서로 싸우면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당하면서 우리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의 관계로 가까운 가족끼리, 부모 자식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꼽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알고 기억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많은 것 같아서 평화롭게 제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분이 모시고 계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 허물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분이 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관계 속에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많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낭비해버려 쏟아버려 땅에다가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육체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러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얽혀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뭘 해도 힘든 세상에 서로 상처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 에너지를 땅에다 쏟아버려요. 그 에너지로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다 뺏겨버려 에너지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너와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에너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짧은 인생을 에너지가 넘치게 집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너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교회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고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힘으로 내 옆에 있는 너와 나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수천 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신 하나님을 경배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건지고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며
은혜로 함께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엄습해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확보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너와 나 사이 바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